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룬세포의 이지입니다. 그리고 펌프입니다. 그리고 세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알려드릴 풍선은 360으로 만드는 곰돌이 막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하얀색 360과 검정색 360을 이용해서 푸바오 막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불어줄게요. 얼만큼 불어요? 자, 공기량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길이만큼 남겨주시고 다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를 검정색으로 먼저 불어줄게요. 작게 방울 하나를 만들어줄 겁니다. 방울 사이즈 이 정도. 양쪽에 있는 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묶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끝났고요. 여기 끝부분을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딸랑딸랑. 네, 달랑달랑하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짧게 잘라주고요. 자,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튤립고기를 할 겁니다. 손가락 쭉 펴시고요. 눌러주세요. 들어갑니다. 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멈추시고요. 여기서 아까 지었던 매듭을 손가락 감각으로 찾습니다. 잡고 손가락만 쏙 빼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남는 풍선이 있으면은 이걸로 매듭이 풀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세요. 묶어주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커트. 자, 이렇게 해주면은 곰돌이 코 부분 완성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오케이, 손가락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 전에 360 검정색 하나를 불어 주겠습니다. 자, 검정색 360도 손가락 길이만큼, 손바닥 길이만큼 남겨 주시고요. 손가락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주입구를 사용해서 합쳐주겠습니다. 여러 번 감아서 풀리지 않게 합쳐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반복입니다. 네, 손가락, 손바닥 길이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꼬아주세요. 아, 검정색. 오케이. 자, 검정색으로 방울 하나 만들었으면은 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검정색만 꼬집어꾸기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손바닥 사이즈로 길이 같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합쳐주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사이즈 똑같이 해서 귀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방울 하나,
하나, 호주 볶음밥. 자, 이제 마지막 사이즈 똑같이 해서 합쳐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엮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 부분을 여기 사이로 넣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얼굴 완성이고요. 그리고 둘 중에 조금 더 긴 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얀색 부분을 잘라서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게 묶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그래서 고정시켜줄 몸통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360 검정색 불어주시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사이즈를 맞춰서 너무 타이트, 너무 헐렁하지만 않게 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크기 딱 맞춰서 사이즈 재고, 도넛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 잘라줄게요. 바람 빠지지 않게 묶어주세요. 또 너무 길면 보기 안 좋잖아요. 잘라주겠습니다. 하얀색도 똑같이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몸통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합 한번 해볼게요. 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쭉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길면 또 안 예쁘거든요. 딱 잡았을 때 손잡이 부분만 제외하고 적당한 길이,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겠습니다. 자, 적당히 예쁘게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아주 귀여운 푸바오를 닮은 팬더 막대가 완성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색깔 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추천하는 색깔 조합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제가 추천하는 색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360으로 만든 거고, 가운데부터 빨간색, 노란색 상징되는 색깔로 푸 곰돌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커피 360과 피치 360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곰돌이 색상을 표현해봤습니다. 딱 요렇게 세 가지 컬러가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그걸로도 한번 매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아주아주 쉽게 벌룬세포 이지가 알려주는 아주아주 쉬운 강의 곰돌이 막대풍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또 다음 영상을 촬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